안녕하십니까. 캠핑카 시대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추운 날. 이렇게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고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말은 캠핑카 시대는 실전 캠핑카입니다. 제가 타보지 않고 캠핑카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호 캠핑카인데요. 2023년 1월 31일 실제로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완성이 됐고요. 자가 인증 받은 거는 2023년 1월 31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캠핑카 시대는 제가 먼저 타보지 않고 제가 테스트 해보지 않고는 절대 고객님들에게 허위 광고나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발음이 잘 안되네요. 날씨가 추워서 발음은 잘 안되고 이렇게 200호를 찍고 있는데요. 지금 200호 캠핑카를 찍는 이유는 가장 추울 때 제가 고객님들한테 한번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어떤 캠핑카를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인데요. 내부는 이렇게 편백으로 예쁘게 작업이 됐고 예쁜 것보다는 가장 친환경적인 것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밖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을 열어놔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내부는 그래도 훈훈합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욕실이거든요. 욕실인데 밖에는 춥지만 안에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는 23도, 26도, 27도, 이렇게 27도, 23도, 32도. 요거는 지금 배관이 지나가는 길이고 전체적으로 세라믹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온도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에 겨울에 씻으려면 발 시렵고 춥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없이 만들었고요. 여기는 지금 이불을 덮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놓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고요. 발바닥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캠핑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 보시면 56도, 59도, 60도, 59도, 57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목욕탕 갔을 때 겁탕이 만 38도 정도 되죠. 38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60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온도는 그렇게 뜨뜻하게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겨울에 캠핑하면 발 시렵고 춥고 근데 캠핑카 시대는 지금 가정집처럼 후끈후끈합니다. 이불에 30분만 덮고 있으면요 땀이 납니다. 땀이 편백으로. 이 말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캠핑카 시대 네이버 밴드 들어와서 한겨울에 눈 내리는데 캠핑하시는 고객님들 후기 보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시대는 한겨울이 되더라도 이렇게 뜨거운 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절대 동파가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폐수통인데요. 양쪽 합해서 다양하게 합해서 한 170리터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옆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옆에서 구멍을 뚫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아래 내려와야지만 모든 물이 잘 빠집니다. 문제없게. 그렇게 캠핑카 시대는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한겨울에도 문제없이 캠핑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하고 있고 제가 타보지 않고 제가 테스트하지 않고는
절대 유튜브나 밴드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 전품 5년 무상 S인데 제가 타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만들었다가 문제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바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제가 테스트해보고 타지 않고는 캠핑카를 유튜브나 밴드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시대는 말하기를 전풍모 5년 무상 에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고요. 자세한 후기는 이 날씨보다 더 추울 때 한번 멋지게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